정신 번쩍 났습니까? 아, 몇 번 연습하면 돼. 예, 기본적인 가장 기본 골격만 좀 공부하시고 문제 풀면서 적응하면 됩니다. 그 다음 책은 278페이지 펴보시면 지적공부 보존 및 비치 이렇게 나와. 이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들 40페이지 하단에 나왔어. 거기 보면 자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긴 책을 보면서 체크하고 우리 강의 노트엔 몇 가지만 채워넣겠습니다. 자 지적공부 보존관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공부라는 것은 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아까 가시적 지적공부란 종이에 쓴 거 눈에 보이는 걸 말한다 했지?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지적공부는 누가 어디에 보관하는가를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 밑줄 치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다가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 자 다음 경우 이외에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즉 지적공부를 임의대로 원본을 반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는 있다는 거죠. 그 예외가 뭐야? 첫째가 천재지변. 만약 지진하거나 화재가 나서 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소구에 화재가 나서 지적공부가 불에 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가지고 나가야지. 그런 때는 반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천재지변이 있을 때. 평상시라면 언제냐?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즉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시 승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의 경우 승인서를 첨부해서 반출한다면 틀려. 무조건 반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거기 보면 전산화된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다. 이건 전산처리된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이거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존하고 있다.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존하고 있다. 다음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은 이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복제. 즉 2번 3번 하나 묶어놓으면 돼. 자 이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이 전산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지역 시장군수청장이 영구히 보존하는데 장관은 이걸 복제해서 관리를 해야 돼. 복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와서 279페이지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라는 것을 설치 운영하게 했는데 이것은 자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설치를 해라. 누가 하느냐? 밑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항상 권한자가 누군가를 잘 봐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밑에 있는 시도지사인지 그 밑에 있는 지역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인데 이 라인을 잘 보셔야 돼. 소관청인지 여기서 이 시도지사 할 때 이건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런 걸 말합니다. 광역단체 시도지사.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소관청은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청장. 그래서 이렇게 어디 권한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국토 장관 권한, 시도지사, 소관청. 어딘가를 잘 보여야 돼, 이거.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장관이고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밑줄 칩니다. 네 가지 주가공부, 거기 주민등록,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 부동산 등기 이 네 가지 수록하는 자료 체크해두세요.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 공시지가 전산자료 이런 것들을 수록한다. 그 다음 밑에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교부에 대해서는 자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열람하는데 첫째 이 당의 소관청에 열람이나 발급신청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가시적 지적공부였다. 이건 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다 신청한다고? 당의 소관청이라는 말 들어요. 당의. 근데 밑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거 이건 전사화된 지적공부야. 전사화된 지적공부는 당해라는 말 붙이면 안 돼.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 다 된다. 특정한 거 특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화됐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장한테도 가능하고 또 앞에 해당이나 당해라는 말 붙이면 안 돼. 근데 전산화가 안 된 가시적 지적공부는 당의 소관청, 해당 소관청이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물론 열람 등본 수수료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거니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즉 우리가 쓸 땐 다 무료예요. 다 민원 24에 들어가 사용할 땐 다 무료로 됩니다. 물론 인터넷 등 인터넷에서 하지만 등기소에 관계해서 등기부만은 돈을 내야 돼. 등기부 등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발부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민원서류는 다 무료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다 무료로 발급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나 이런 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그 지적 전산자를 이용 절차. 이건 좀 개정된 내용이에요. 작년까지는 지적 전산자를 이용을 하면 2단계를 통해서 심사와 승인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부터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를 없앴어. 그냥 심사 받고 자 여기 거기 보면 지적 전산자를 이용하는 단계가 지적 전산자료. 이 전산자료 이용 이건 왜 이런 게 나왔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적 전산자료라는 것은 토지 관련된 전산처된 이 자료를 이용할 때 이 전산자료의 특징이 뭐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야. 알았어요? 쉽게 인터넷 통해 접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다만 단점 뭐냐? 단점은 자 여기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것은 헌법상으로 요즘 헌법 개정 뭐 한참 많이 나오는데 헌법상 어떤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냐면 국민의 알 권리 기본권 중에서 이 알 권리와 차원에서 접근성은 최대한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많이 공개해주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건 좋은데 또 헌법상 권리 중에 개인의 사생활보호권도 있어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생활보호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헌법상 권리야.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 접근성을 어떻게 돼? 이것은 규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통제 내지 규제를 해야 돼. 규제. 그래서 일정한 정보를 이용하되 최대한 보장해 주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만한 건 통제하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지적, 토지 등록에 관련된 지적 관련 전산자를 누구나 이용, 아무 때나 다 이용한다.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개인 뭐 채무 추궁하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만 어떤 이런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규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서 이제 심사 절차 1단계가 종전의 1단계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거쳐라. 그리고 2단계에서 이걸 없애었어. 여기 승인 단계 있었는데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심사 절차를 통해서 곧바로 그냥 신청만 해라. 승인 절차 요거 없애버리고 신청만 해라. 이렇게 승인 절차를 삭제한 거예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첫째 심사 절차를 거쳤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예를 들어서 자 제2경부고속도로 다시 한번 건설하고 싶다. 그러면 예정지 고속도로가 계획된 예정지 모든 토지 관련 정보를 다 찾아봐야 돼. 그러려면 관계중앙행정 즉 도로 고속도로 건설 관련돼서 중앙행정기관 누구냐 국토교통장관이야. 이거 심사를 거쳐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종전에 승인을 받을 때 자료 범위별로 승인 절차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고 그냥 곧바로 신청만 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때 신청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 범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어디로 가냐면 전국 단위 자료냐 아니면 시도 단위 자료냐 시군구 단위 자료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부고속도로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한다면 전국 단위 자료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각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여기 전체 다 이게 다 필요해. 신청 다 할 수 있어. 어디나 이게 다 됩니다. 그런데 시도 단위 자료는 이렇게 지적 시도지사나 소관청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고 시군구 단위 자료는 그냥 지역 소관청 신청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이 서구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지적 전산자를 이용하고자 했다. 그럼 이건 어디냐? 시군구 단위니까 여기 서구청 여기 소관청이 서구청장한테 신청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신청권자 범위별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승인 단계는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심사를 거친 다음에 곧바로 신청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 이게 바뀐 내용이고 또 이런 이게 이렇게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이렇게 이걸 없애버렸고 또 개인이 사생활 침해가 없는 경우 이 사생활 침해가 없으면 심사 절차 거칠 필요가 없어요.
사생활 침해 없는 게 어떤 거야? 자기가 자기 땅 정보를 확인한다. 또 상속인이 피상속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를 이용하겠다. 또 개인정보와 무관한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에서 보면 자 279페이지 하단부터 나온 건데 그 먼저 신청 범위만 28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자 신청할 때 전국단인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시도단인 시도지사 소관청 시군구단인 지역 소관청에 신청을 해라. 근데 2번 또는 2번에 보면 자 이때 두 번째 줄에 미리 1차적으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미리 거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3번에 가면 또 심사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뭐냐 개인적 사생활 침해가 없는 것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 신청했을 때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료 신청할 때 이건 돌아가신 분은 사망 즉시 상속되는 거예요. 자기 토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3번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신청할 때 개인정보 안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안 해놓으면 누구나 이용한다. 그럼 땅 맞이 가진 사람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누가 또 밤에 주차장에 걸어가다가 트렁크에 실려서 어디 땅속에 파묻힐 수도 있어요. 그런 범죄자들이 악용하게 되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이게 전산자료 이용 절차. 헌법상 두 가지 기본권이 상충 충돌하는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제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온 것이다.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알고 그 다음 지적공부 복구 및 복구에 대해서만 먼저 복구. 복구와 관련돼서 책 순서대로 먼저 체크해 봅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여러분 복구란 말은 여러분 수해복구를 생각해 보세요. 복구는 지적공부가 아예 없어진 거야. 어떻게 없어졌냐. 화재가 나서 타버렸다든가 멸실, 파손 등등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졌다면 다시 만들어 놓아야 돼. 그래서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복구.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걸 뭐라고? 복구. 그러면 지적공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걸 복구라고 하는데 복구는 누가 하는가? 책 280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복구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이때 지체 없이 이걸 다시 복구 막 만들어 놓은 걸 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이때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 이건 이제 가시적인 걸 기점으로 해서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되 어떻게 복구하느냐 여긴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지체 없이 이때 복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일단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일지라도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국가기관이 아닌 곳은 이건 자료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나 등기부 등본이란 말 안 쓰지만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기타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그런 서류 그 다음에 전산화된 지적공부 다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즉 권리관계는 두 가지로 돼야 됩니다. 권리관계 기준은 등기부라고 했으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 복구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어떻게 하냐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 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는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만 된다. 그 다음 거기서 복구 절차 순서를 한번 알아둬야 돼. 복구 절차 순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복구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걸 복구 자료 조사 복구할 근거 자료가 있는지 찾아본다. 조사했더니 옛날에 만들었던 근거 자료들이 나오더라. 이때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와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들을 찾으면 복구 자료 조사서 이것은 종전에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서를 가지고 나중에 대장을 복구하십니다. 그 다음 복구 자료도 이것은 자 여기 도면에 나왔지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자료 따라서 복구 자료들에 의해서 나중에 도면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구 자료 조사서나 복구 자료도가 오차 커서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이것조차도 없다. 그럼 맨 땅에 해당하기. 이게 뭐냐? 측량부터 다시 합니다. 복구 측량. 그래서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자료가 없거나 오차 커서 이용할 수 없다면 토지 표시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 다시 해봐야 돼. 측량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구 측량을 실시하고 이 내용을 게시를 해야 돼. 15일 이상. 15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 게시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받아요. 요 기간에 이의 신청. 불만의 사람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 문제 다 해결하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면 이렇게 복구 자료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더라 그럼 복구 자료 조사서를 만들고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더라 복구 자료들을 만들고 이런 근거 자료 자체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으면 복구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15일상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여기에 불만인 사람한테 이의 신청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공부 복구 절차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할 게 지역공부를 복구했을 때 이것을 소관청에 이제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아니고 복구하기 전에 먼저 게시부터 하고 이의 신청 받은 다음에 나중에 복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복구한 다음에 게시하라고 하면 안 돼. 먼저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 토지 표시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본인들하고 뭐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복구하는 거지 복구한 자료 가지고 게시해 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요걸 주의해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282페이지까지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등록 말씀은 볼 필요 없고 기타 장부에 관련돼서는 이건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일람도는 전체를 한눈에 보도록 기존 도면을 10분의 1로 줄여서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제목만 알아도 돼요. 결번대장 지번이 없어진 걸 결번이라 하겠지.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연고 보존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286페이지가 보면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나와요. 이거는 봐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고 나서 지금 네 문제인가 그렇게 출제됐어요. 많이 나온 거예요. 지적공부도 아니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자 첫째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설치 운영한다 거기 보면 아까 이렇게 라인을 잘 보라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밑에 뭐 누가 있어 소관청 자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 설치 운영하는 사람 누가 한다 소관청 밑줄 칩니다. 자, 지적 소관청은 자 286페이지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뭘 관리 운영한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누가 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밑줄 치고 양가로 2번 또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복제래 돼 복제. 이건 누가 하느냐? 역시 소관청이야. 아까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 누가 복제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복제를 누가 한다? 소관청이라고 소관청이. 그다음 그 양가로 4번 해보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는 거기에 등록된 내용 그 등록사항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필요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에서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야. 토지 표시와 소유자 관사 이 법이란 건 이 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 표시 소유자 이건 건축법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 관한 사항 이건 토지 이용 규제법. 그 다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등에 따른 그 가격 부동산 가격. 그럼 기타 5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나오는 이것은 부동산 권리 시행령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건 권리는 등기부에 기본이 돼 있지 등기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요 기타 그래서 용어정에서 네 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만 나와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 또 뭐가 있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권리 이런 것들을 수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자 이거 당연히 공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하느냐 지적 소관청이나 우임받은 읍면동장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다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다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열람 증명서 발급 마찬가지 밑에도 똑같이 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됐네요.
근데 밑에 5번에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인 등록상 정정. 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열람과 증명서 발급 이 문제하고 정정은 다릅니다. 등록상 정정. 즉, 거기 보면 5번에 부동산 종합공인 등록상 정정 등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에서 등록상 상호 간에, 즉, 일치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가격에 관한 정보라든가 권리에 관한 정보라든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을 때, 원본과 안 맞을 때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맞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불일치 등록상. 불일치 등록상. 이걸 따로 확인해서 관리해라. 만약에 맨 밑에 줄 별표 하나 하고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어떠느냐? 그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해라. 즉 부동산 종합 공부 자체가 이게 원천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장부에서 있는 걸 갖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관리한 기관장한테 권리관계 안 맞는다 그럼 등기소 연락해서 그걸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정정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 볼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면 소관청 스스로 못 고치고 그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출제했느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두 가지 구별해야 돼요. 정정이란 말과 열람과 등본 발급 다른 거예요. 정정은 지적소관청이 일반 신청이 소관청 신청하면 소관청은 그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정정 요청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출제했었느냐?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통지해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원본 장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한 기관장한테 정정을 요청해야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직권 고치고 통지해라. 이건 순서가 서로 뒤바뀌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도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대로 그 내용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그 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알면 돼. 이런 부분까지도 출제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강의 노트 보세요. 요것도 체크만 하면 됩니다. 자, 40페이지 하단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다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공 보존 관리에 대해서 가시적 지적공부, 즉 종이에 쓴 거. 자, 소관청 지적 속의 연구 보존이라. 다만 천재지변이나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 사전 승인이 있으면 반출 허용된다. 공개 청구할 때 열람이나 등본 발급할 때 해당 소관청이 해당 요 말 붙이는 거예요. 해당. 근데 오른쪽 14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보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인, 즉 전산화된 거,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것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이 보존하고 있고 복제나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는 장관이 한다. 그리고 요 전산화된 거에 대한 공개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자한테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걸 도표로 정리해 준 거고. 그다음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1단계 심사에서 종전 승인제를 폐지했다고 써놨죠. 그래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곧바로 신청만 되고, 여기서 아까 개인이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는 그런 염려가 없는 자기 토지나 상속받은 토지나 개인정보와 무관한 것은 상관이 없이 심사 누구나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권한자 누구? 여기 누구?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정보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해라.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네 가지 기억하라 하겠어요. 주가 공부라 하겠지?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가, 부동산 등기 이 네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설치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적소관청, 아까 소관청이라고 했지? 소관청? 소관청은 자, 이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해야 되고, 멸실 훼손 시에 대비해서 복제까지 하라. 복제도 누가 한다고? 여기선 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 복제도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 등록상 아까 네 가지에다가 부동산 권리 권한 사항이 시행에 들어갔다 있고, 등록상 정정, 즉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이건 조금 이따 볼 지적 공부 등록상 정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관청에 정정 신청하거나 직권을 할 수 있으면 직권을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이걸 요청해야 돼요. 자, 이 정도만 봐두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지적공부 복구라는 거. 이건 지적공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때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며칠 이내 이게 아니야. 3개월, 1개월이 아니야. 지체 없이 복구해야 돼요. 복구 자료는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밑에. 근데 소유자에 관한 건 딱 제한된다 그랬지?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합니다. 소유자에 대한 건.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복구 절차는 제일 먼저 복구 자료 조사부터 해라. 그다음 복구 자료 조사서나 자료를 작성하고 그다음 복구 측량 필요한 복구 측량을 실시해야 돼요. 이 측량은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내용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고 이 게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기타 장부 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거기 좌표로만 가로채고 지상경계 이거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비치해야 되는 이건 지적공부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수록 등록된 내용이 뭐냐. 그래서 거기 소재지번 들어가 있고 경계점 좌표값 그 다음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다음 경계점의 사진 파일 사진 찍어서 그 파일을 다 등록하고 공부상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뭔지 그 다음 경계점 표지 즉 경계 위치에 말뚝을 박아놓는데 그 표지 종류 및 위치 설명도 이런 것들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즉 소관청은 측량을 통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반드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 놓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내용들 뒤 부수적인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공부 중에서 아까 했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사항.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책에 강의노트 40페이지 펴보세요. 40페이지 보면 그 도표 중에서 자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고유번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도면 빼고 다 있다고 했지? 고유번호. 고유번호 몇 자리라고 했죠? 19자리수. 19자리수.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 소재. 뒤에 8자리는 지번. 11번째 한 자리수가 바로 대장을 구별하는 번호인데 이게 1일 땐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8은 폐쇄된 거, 9도 역시 폐쇄된 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 세 가지. 제명 다음에 뭐라고 썼다? 좌표라고 쓰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거리를 등록했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끝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주라 했지.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소유자 표시는 넓은 의미 대장인 토지 임야 대장과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나와요. 그 다음 토지 임야 대장 세 가지 기억할 게 뭐라고 했어요? 면적과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쓰라 있고 토지 이동 사유. 공유지연명분 뭘 기억하겠지?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본 세 가지 뭘 기억하겠어요?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본은 보, 부호도 좌표. 도면하면 경계, 색인도, 도각선, 이런 거. 꼭 기억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려, 나중에 보면. 일단 지금 얘기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딜 잠깐 보시냐면, 참고로, 자, 290페이지 한번 책을 보세요. 거기 기출 문제를 한번 간단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도면 하나 딱 주어졌죠? 그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십자가 색인도.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지적도라고 쓴 걸 읽어보라고 제명. 그 다음에 축척이 나오고, 그 네모진 박스가 뭐라고 했어요? 내부 박스가 뭐야? 큰 박스가 색 그 밖에는 큰 테두리선이 뭐야? 이게 도각선이야. 도각선 안에 있는 그 저 선들이 뭐야? 선들이 이게 경계. 경계 안에 있는 숫자들이 뭐야? 지번. 지번 다음에는 한글로 쓴 게 뭐야? 지목이야. 한자식 도면에 약식 보로 쓴다 했지. 자, 그 보세요. 틀린 걸 찾아. 1번 지적도 도면번 15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 거기 색인도에 보면 이렇게 색인도 십자가 표시되면 이 가운데 이 도면 번호가 여기 15번 이 도면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운데. 알았어요? 이 아래 볼 때 우리 전후좌우 찾아보는 도면 번호가 연결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은 15번이고 126 10 찾아보세요. 눈에 보입니까? 장이라고 쓴 부분 왼쪽에 보여요? 거기 보면 126 10 장. 장은 뭐야? 천원 차장할 때 배웠지? 공장용지. 차 문자로 쓰는 거 네 가지. 꼭, 여러분들 오늘 학원에 올 때 차 타고 왔어? 그냥 왔어? 예? 걸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차 타고 오신 분? 그러면 천원 차량 생각했어? 안 했어? 항상 천원 차량 생각하니까 차를 타면, 아, 공식범 선생님 천원 차장. 천이 뭐다? 하천. 원이 뭐다?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이 뭐야? 공장용지.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따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 두 문자 쓴다 했지. 스물여덟 가지 지목 중,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천원차장. 천이 뭐라고?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그럼 여기 보세요. 10번지가 장이니까 뭐야, 장이. 예, 공장 용지지. 여긴 모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장이니까 모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공장 용지. 이렇게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없어. 그 다음,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오늘 헐 뒤에서 해주겠지만 지적 삼각점 표시. 기준, 측량 기준점 중에서 이렇게 3mm 원한 십자가 그린 거 지적 삼각점. 그 다음, 3mm 원한 음영. 검게 칠한 거 지적 삼각 보조점. 2mm 원 조그만 거 이건 지적 도근점 표시야. 도면에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가운데 산으로 쓴 부분은 뭐냐, 이렇게 지적도인데 산이라고 가로쳐놓고 표시 이렇게 놨어요. 이건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거예요. 임야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등록지. 그 다음에 126의 9 동쪽 경계는 영, 여기서 여러분들 도면에서 경계나 도각선, 도각선의 두께는 참 다 제도할 때 기본적으로 0.1mm 폭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경계나 도각선의 폭은 다 0.1mm 폭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난번 경계 설명할 때 얘기했지. 경계 어디서? 경계 불과분의 원칙을 때 얘기했잖아. 경계는 0.1mm로 그리되 이건 면적 너비가 없기 때문에 0.05씩 나눌 수 없다 했잖아. 경계나 도각선의 두께는 전부 다 얼마로 그린다고? 0.1mm 폭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보았고요. 예, 등록사항을 그림으로서 나타낼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써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기출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봤고요. 넘어가서 이제 어딜 보냐면 이번에는 특수한 이동사유 위주로 할 거예요. 특수한 이동사유. 그럼 강의노트는 44페이지 펴놓고요. 1, 2월 달에 했던 일반 이동사유 6가지는 만약 3월 달에 오신 분은 동영상으로 한번 꼭 보세요. 왜냐면 지금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렵기 때문에 책은 304페이지 펴놓습니다. 책은 304페이지. 여기는 좀 지적이 제일 복잡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적이란, 다시 처음부터. 지적이란 뭐예요? 지적이란. 지적이란 뭐다? 네,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 했지. 토지 등록.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러면, 먼저 어떤 토지가 있다면 지적공부익을 등록해야 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도면에 토지를 일정 비율 줄여서 그린다 했죠. 이 줄임비율 축척이라 했죠. 일정 비율로 토지를 등록할 때 이렇게 위치를 잡아 그려주면 이렇게 노란 선으로 둘러싸인 요 한 필지 토지가 나와. 요걸 한 필지 1필지다 했어. 1필지를 하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라겠지. 성립요건 지 축소등 생각나죠. 그 다음에 1필지 성립요건 예외 양입지 양입의 제한사유 이런 걸 공부했어요. 이렇게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를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 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예요. 이때 1필지가 형 결정됐으면 1필지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상 뭘 등록했죠? 1필지 어떤 거를 어떤 내용을 등록했어? 토지에 대해. 왼쪽 오늘 처음 오셨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일단 어렵 갑자기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한번 꼭 동영상 보셔야 돼. 최소한 3월 달에도 보야 돼. 자, 무엇을 등록한다는 걸 했었냐면 토지 표시를 등록한다 했지.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여섯 가지. 그렇지. 이렇게 가지수 나오라고 했지. 어떤 거 이게?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경계, 면적, 그 다음에 뭐? 좌표. 이 여섯 가지를 뭐라고 했어? 토지 표시. 그래서 소재,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게 소재. 10번지 지번. 지목이 뭐냐? 대. 예를 들어서 경계. 면적 500제곱미터 좌표값 얼마. 이 경계나 이것은 어디에 있어? 경계는 도면 위에. 좌표는 어디에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지적공부에 배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토지 표시를 등록해서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 단골 출제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뭘 보였어요? 이 지적공부의 등록상 총 8가지가 있다 했지. 특히 가시적 지적공부 등록상 소재 지번은 모두 공통이요. 그 다음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련된 건 광의 대장에 들어가 있고 토지 임야 대장은 면적과
정식 명칭을 지목을 쓰고 토지 이동 사유를 기록한다. 공유지연 명분,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번호는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과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조합표 등록번호는 부호도 조합표. 도면함은 경계, 색인도, 도각선 이런 거 기억해주면 된다. 세 가지 정도씩.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이런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면 지역공부 등록상 다 배웠어요. 그러면 토지를 처음에 여기 등록했을 때 한 번 등록한 이 토지 표시가 고정불변이냐?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계속 변화가 생겨. 어떤 사람 토지를 잘라달라, 옆에 합쳐달라, 지목 바꿔달라, 도시개발 사업한다. 계속 변동이 생겨. 그럼 이걸 어떨 거냐? 그걸 다 관리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등록했던 이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기면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했지?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 용어정에서 뭐라고 했어? 토지 이동은 용어정에서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지? 이 토지 표시를 이거를 뭐 한다고 했어?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데 새로 정한다 신규 등록, 변경하는 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등. 그다음에 말소하는 거 바다로 돼서 등록 말소하는 거.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을 이제 배울 때 이동도 일반적 이동 사유가 여섯 가지가 있다. 1, 2월 달 다 했던 거 어떤 거?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그다음에 기존에 등록됐던 것 중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한다. 또 토지를 분할한다.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눠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토지를 합병한다.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기존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어. 그러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이 여섯 가지 일반 이동 사유. 왜 일반 이동 사유냐면 신청 의무와 연결됐다. 의무가 있다면 전부 다 60일이지만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 얘기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했던 거예요. 왜? 신청 의무와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번 순환에 배울 게 주로 뭐냐? 이 특수한 이동 사유. 자, 특수한 이동 사유라는 것은 지금 축척 변, 지금 여기서 축척 변경하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 경우와 등록상 정정. 이 세 가지를 공부해요. 등록상 정정,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 이 세 가지도 특수한 이동 사유 다 들어가는 거. 이것은 의무가 없어. 신청 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축척 변경 요거부터 보는 요거. 그러면 이걸 보기 앞서서 여러분 개념을 이해해야 돼. 용어정의 축척 변경 우리가 개념 용어정의 배웠어 안 배웠어? 용어정에서 축척 변경이란 떠오르는 거. 에?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축척 변경은. 아, 그 작은 축척 큰 축척. 그렇지. 어디서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 큰 축척을 바꾼다. 이건 일단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요 개념은 우리가 생각이 어떤 한 필지를 축척 키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번 부여적이다. 하나의 지번 부여적이 있어. 동이나 리. 그러면 이게 처음 등록할 때는 한 필지 규모가 일반적으로 컸어요. 예를 1910년 한일 합방되고 일제가 토지 조사할 때 한 필지 규모가 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없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분할과 합병과 또 지목 변경, 분할, 합병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한 필지 규모가 자꾸 뭐한다? 작아지는 거예요. 한 필지가 작아져. 알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종전에 1200분의 1로 해서 수없이 잦은 토지 이동, 잦은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럼 토지 이동 무엇이 제일 많으냐? 통계적으로 토지 분할이 제일 많아요. 분할이. 지목 변경도 많고 합병도 많지만 분할이 제일 많아. 토지 이용 가치가 증대되면 토지를 자꾸 온다 자르게 돼 있어. 누가 그걸 제일 잘합니까? 기획부동산이 제일 잘해. 큰 토지를 사가지고 임야 같은 걸 바둑판처럼 잘라서 다 나눠서 그냥 전화로 팔아버리지.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가 좋은 지역이고 개발될 거라고 사놨다가 꼼짝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자기 아는 분들한테 사는 지인분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사라고 해서 그냥 사주는 건데 하보면 대부분 허당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사놓고 처치 곤란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오랜 기간 토지 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1필지 규모가 자꾸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기존에 요 축척하에선 이게 토지 이동에 따른 경계 설정이나 지적 정리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거 큰 하얀 저 뒤에 앉은 분도 이건 보이지? 안경 써도 이 네모 칸 보이죠? 그죠? 근데 요 칸은 잘 보여요, 이거? 안 보이지? 저도 잘 안 보여. 그게 뭐냐? 이게 한 필지 자꾸 규모가 작아지다 보면 기존의 지적 도면 가지고 이걸 정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잘라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한 필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지역을 다 키워야 돼. 그러면 이 전체가 만약에 한 1000필지 정도의 토지가 있다. 그러면 요 1000필지 축척을 다 바꿔야 돼. 예를 500분의 1. 이게 뭐야?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더 정밀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500분을 바꾸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밀한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지 요 1200분의 1을 복사하기도 않고 도면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모든 천필, 예를 들어 천필지에 대한 모든 토지 측량을 다시 해서 지적도 도면 다시 작성하고 토지 표시 경계 면적 다 새로 결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토지를 보니까 자 A 소유 토지는 종래 축척 변경 전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런데 정밀 측량 이거는 1200분의 1로 작성됐을 때 이걸 500분의 1로 즉 큰 축척으로 이렇게 작은 축, 큰 축척으로 확대해보니까 축척 변경 측량해보니까 면적에 약간 변동이 생긴다. 503.5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실번지 B 땅은 300제곱미터인데 축척 변경 측량해보니까 294.7 이렇게 나와. 약간씩 차이가 생겨. C 땅은 측량해보니까 이건 변동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생겼다면 이렇게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변동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늘어난 거, 요 정밀한 요 측량한 대로 등록해 주는 건 좋은데 이 A라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땅이 늘어났어요. 불공평합니다. B는 가만히 앉아서 땅이 줄어들었어. 역시 불공평합니다. C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해한 게 따로 없지만 그럼 이렇게 증감이 생겼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늘어난 사람은 땅을 산 거고 같아요. 돈을 내야 돼. 그러면 1제곱미터당 가격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해서 이 가격이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35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금전으로 이걸 한 다음에 금전으로 이걸 해결한 걸 청산한다. 청산 절차를 통해서 돈으로 다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고 줄어든 사람 돈을 받아가게 해서 요 토지 증감분을 금전으로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정리 결과대로 지적공물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변경.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야. 천필지만에 1000명의 소유자가 있어. 1000명 모두 다 이 사람들이 다 협조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대략 개념은 잡힙니까?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걸 보는데 요 축척 변경 설명을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럼 축척 변경을 하면 먼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사전 절차로서 절차.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첫째 개념 뭐라고? 개념은 지적도에서 문제다.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없어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겠지.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대상 토지는 첫째 이렇게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1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시작한다든가 또 하나는 같은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지적도가 병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안에 보니까 이쪽은 도시개발사업한 지역 이쪽은 전부 다 얼마로 작성되느냐
500분의 1로 작성돼서 나머지 구도심은 그냥 1200분의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나머지 지역을 전부 다 이걸 500분의 1로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축적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지역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거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변경 절차로 들어가면 이 축적변경 절차는 종전에 소관청이 직권화하다가 지금은 소유자 신청권도 주어졌어요. 신청 또는 직권화돼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더라도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직권할 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절차 첫째 사전 절차가 첫째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 숫자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돼. 3분의 이상 동의.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 이상 동의를 얻어라. 두 번째가 이 축척변경 하려면 임시기구인 축척변경 위원회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축척변경 위원회에서 의결 절차 거쳐. 축척변경 위원회 의결 거쳐야 돼. 축척변경 위원회. 그 다음에 이 축척변경 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절차까지 필요합니다. 승인. 그래서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 위원회 의결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전 절차 필요해.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승인이 떨어지면 알려줍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준다. 협조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시행공고래. 시행공고. 시행공고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시행공고하게 됐어. 그리고 공고하고 나서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 자기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에서 자기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거 표시해 놔야 돼. 모르면 경계본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설치한 이 경계점 표지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측량인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합니다. 아주 정밀한 측량이야. 이 축척변경 측량은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지역확정 측량과 마찬가지로 정밀한 측량입니다.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더라. 새로 결정.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번 결정에서 배웠잖아. 축척 변경 시 지번 결정 방법 지축행 배웠지? 종전 지번 중 본부만 쓰는 방법을 써라.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었잖아.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역 확정 측량할 때 이 지역 확정 측량할 때 지번 부여 방법 중요하는 게 요 축척 변경할 때 지번 부여 방법. 그다음에 요 측량을 통해서 이제 측량해서 토지 다시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하니까 아까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면적이 증감부위 생겨. 이렇게 각 지번별로 늘어난 땅, 줄어든 땅, 변동된 땅 이게 나온다는 말이야. 그 각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후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 조서. 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면적 증감부냐. 면적 증감부. 여기 증감이라는 것은 언제와 언제를 비교한 거냐면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요 측량 후의 면적 차이, 요 면적 차이를 뭐라고 한다? 면적 증감부이라고 그런 거야. 증감 면적. 그럼 증감부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까 돈을 해결해 주라고 했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 청산 절차. 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먼저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 청산하려면 뭐부터 산출한다? 청산금.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산출하냐? 청산금은 이미 측량 결과 여기 증감 면적이 나와 있어요. 증감 면적. 이건 측량 결과 나와 있는 증감 면적에다가 곱하기 토지 가격을 곱해 주면 돼.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 그럼 토지 가격은 이건 기준일이 언제냐? 기준. 기준일은 시행 공고일입니다. 시행. 이걸 누가 조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 줘야 돼.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결정 모든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이렇게 자 청산금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이다.
면적은 측량 결과 나와 있고 토지 가격만 구하면 되는데 이 가격은 기준일이 시행공고일, 조사는 소관청이,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청산금이 나왔다? 그럼 청산금을 주민들 또 알려줘야 돼. 청산금이 나왔으면 역시 청산금 공고는 하는데 이거는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청산금 공고. 시행공고와 다르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알려줘야 돼.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 20일 이내에 청산금에 대해 납부고지, 수령통지. 여기서 납부고지라는 것은 아까 땅이 늘어난 사람, 수령통지란 건 땅이 줄어든 사람, 돈을 내라 받아가라고 알려줘야 돼. 이 통지서를 받아봤더니 불만 있는 사람이 나와요. 즉 자기는 땅이 좀 줄어들어서 엄청난 돈을 줄 줄 알았더니 겨우 얼마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지? 이런 불만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해야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은 스스로 결정 못하고 축척변경위원회 회부해서 1개월 이내에 의결해 줍니다. 그 이의신청 문제 다 해결하거나 하면 뭐 해야 돼?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해 주면 청산금 납부나 청산금 지급하는데 이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게 둘 다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종년 3개월 6개월보다 6개월 6개월 통일시켜 놨어. 권위주의 형태였죠. 내는 건 빨리 내고 주는 건 천천히 주다가 지금 다 6개월로 통일해 놨어.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근데 기준일은 납부는 언제부터냐? 돈 낼 사람 기준. 그러니까 낼 사람이 어떻게 돼? 고지 받아야 되지. 지금은 줄 사람 기준. 줄 사람이 어떻게 해? 받은 날이나 통지한 날로부터. 알았어요? 기산일. 만약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면 되고 안 받아가면 공탁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납부나 지급이 다 완료됐다. 그럼 뭐가 나와? 과부족부 있다. 차액. 즉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 남았다고 돌려주지 않고 부족하다고 추가로 내라고 안 합니다. 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남았으면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고 부족하면 스스로 채워내야 돼. 즉 요 축척변경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하지 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주질 않습니다. 요게 뭐다? 청산 절차. 이 청산 절차를 다 끝내고 나면은 어떠냐? 지체 없이 확정 공고. 끝났다라고 확정 공고. 확정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토지 이동 간주한 시점은 확정 공고일이에요. 공고. 이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따라서 지적 공고 정리, 지적 정리하고 지적 정리, 지적 공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절차. 이건 뒤에 다 한꺼번에 다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 아까 개념도 말했듯이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고 하고 축척 변경은 이것은 특정 한 필지 축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정 지역을 다 바꾸는 겁니다. 절차가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거 하려면 신청 또는 직권, 이 신청권이 하나 주어졌다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되고 원래는 직권을 하던 거예요.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척변경 우연히 축척변경 할 때만 생긴 임시기구입니다. 우연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 그리고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 절차까지 맡아놔야 돼. 승인 떨어지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해줘야 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놓을 의무가 있어. 내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설치해 놔야 돼. 모르면 경계본 측량해야 돼요. 자, 이 설치한 표지를 기점으로 해서 정밀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그러면 새로 결정된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각 지번별로 면적이 변동이 생겼다면 지번별 조서, 즉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놔라. 이때 증감부이라는 것은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측량 후 면적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증감 면적을 갖다 돈으로 해결해줘라. 청산 절차. 청산을 하면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은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해줘야 돼. 단가 제곱미당 금액. 토지 가격은 수시로 바뀌어. 그래서 기준일이 시행공고일. 누가 조사냐? 소관청.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토지 가격이 결정되면 여기다 곱해주니까 청산금이 나와. 이 청산금 결정도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청산금 나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수용 통지. 여기에 불만 있으면 1개월 이내 소환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해결하고 나면 내는 건 6개월, 주는 것도 6개월. 즉 납부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지금은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차액이 생겼으면 당해 지자체 수입돈 부담으로 처리해주라. 이게 청산 절차야. 그리고 청산 절차 다 끝나면 지체업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를 하면 이때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지역 공고 정리해주고 등기부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다 축척 변경 절차. 우선 기본 흐름이 이래. 근데 여기 예외가 세 번 나와. 근데 세 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예외. 여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외.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시 도지사 승인은 받았는데 승인받지 않은 예외. 이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시행 공고를 하면 확정 공고가 날 때까지는 지적 공고 정리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 지적 공고 정리 중단시키고 측량도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적 공고 정리할 수 있거나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예외가 세 가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우선 예외를 보기에 앞서서 우선 책을 한번 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자 축척 변경에서 거기 의의 첫 번째 출 체크하면 돼요.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 큰 축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축척 변경 대상 중에서 1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이게 바로 정밀도를 높일 목적 뒤에 아까 얘기했죠. 토지 정밀도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 두 번째 동일한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이게 통일성 확보 통일성. 자 절차 중에서 이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행하되 사전 절차가 체크해 줍니다. 첫째 양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 밑줄 축척 변경인의 의결 밑줄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 자 3분의 2 항상 3의 숫자 이 3 이걸 왜 잘 기억했냐면 이거 연결돼 있어요. 3분의 2가 나오니까 여기 2가 먼저 나와 분자 21 여기 30 이거 같이 기억해 놔야 돼. 3분의 2 21 30 연결해 놔야 돼 숫자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양가로 밑에 쭉 오른쪽 305페이지 축척변경 시행공고 보세요. 자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독립 게시판에 며칠 이상 게시하냐면 그 밑줄 칩니다. 20일 이상 공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입니다. 그 다음 맨 뒤 4번에 경계점 표시 의무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30일 이내 30 밑줄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해라. 그리고 설치한 표지 중심으로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에 가면 지번별 조서 작성 즉 각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해보니까 지번별 면적 증가한분이 생긴다. 이때 증가한분은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라고 얘기해줬죠. 그 다음 오른쪽에서 307페이지 청산 절차를 봅니다. 청산 절차. 그럼 청산금을 먼저 산출해야 되는데 청산금에서 거기 보면 그 면적 차이 면적에 대해서는 청산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이 경우 여기 이제 그건 예외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증감 면적에 대한 청산하고자 할 때는 축척 변경후에 의결 즉 재금상 금액을 거기서 의결했는데 이때 소관청이 지역 소관청이 시행 공고를 기준으로 재금상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제출했다 했지. 그 얘기는 기준일은 시행 공고일 조사는 소관청 의결은 우연에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금상 금액이 결정됐으면 3번에 재금상 금액을 증감 면적에다 곱하면 청산금이 나와. 예를 들어서 청산금이 100만원이라면 아까 3제곱미터만큼 늘어난 사람은 300만원 내야 돼. 이 제곱미터만큼 줄어든 사람은 200만원 받아가야 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했으면 4번에 공고를 합니다. 청산금 공고 며칠 미출치입니다. 15일 이상. 시행 공고와 달리 이건 15일 이상만 하면 돼요. 5번에 만약 요 먼저 나왔죠. 차액이 생겼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초과액이나 부족액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한다 했지? 그 차액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가로 안이 너무 길어서 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수입 또는 부족액은 부담.
이것을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등 부담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청산금 납부고지에 대해서 공고한 날로 며칠 이내라고 써있기 밑줄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그럼 이번에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그 다음에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 맨 밑에 4번에 이의신청. 자, 1개월 이내 어디다 이의신청한다? 소관청에 이의신청. 소관청에 이의신청. 여기까지 보면 되고, 그 다음 청산 절차 다 끝나면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그리고 공고한 날에 오른쪽에 보면, 자, 309페이지에 양가로 3번 보면 첫 번째 줄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거로 본다라고 간주기준을 뒀죠. 그래서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한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요 지금 흐름을 지금 책에서 얘기해 줬고, 예외가 세 번 나오는데 우선 예외 보기 앞서 책, 요 내용 책을 본 거를 이제 강의 노트에 써보세요. 그대로 거기다 토지동 2에다가 여기다 제목이 하나 빠졌어요. 여기다 이렇게 요거 여기 거기 보면 토지 이동 이 하고 밑에다 이렇게 네모칸 쳐놓은 게 오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다 이렇게 제목 써, 이렇게 네모 치고 축척 변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바로 밑에다 축척 변경 크게 축척 변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 그 프린트물을 저 사무실에서 좀 달라고 그래요. 이거 지적 부분 다 복사해 달라고 해서 안 가져왔습니다. 놓고 안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복사해, 왜냐면 다른 사람 보는데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에, 요거까지 하고 좀 쉴 거니까 복사해다 다 오늘 지적 측량까지 다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거기 보면 절차 보세요. 신청 또는 직권하고 토지수의 얼마 3분의 이상이 동일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의결조치라고? 축척변경위원회. 이건 임시구야. 축척변경 할 때만 생기는 거. 그 다음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시 도지사 등의 승인을 거쳐야 돼. 시도지사 시도지사 승인 절차 필요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20 이상 했어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했어요. 그러면 설치한 표지에 따라 축척변경 측량한 다음에 토지표지 새로 결정했어. 이에 따라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 지번별 조서 작성했어. 증감 면적이란 것은 시행공고일 면적과 측량 후 면적 비교한 거라고 했어요. 청산 절차 거치는데 오른쪽 보면 청산 절차 거치려면 청산금을 산정해야 돼. 증감 면적 곱하기 재고분산 금액. 금액은 기준이 시행공고일, 조사는 소관청, 결정은 우연회. 청산금이 나오면 며칠 이상 공고? 15일 이상 공고. 공고한 날 며칠? 20일 이내 납부 수령 통지. 이 신청은 1개월 이내 어디라고 했어요? 예? 이 신청 어디라고 한다고 했어 아까? 예? 소관청. 이거 축적 변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관청의 신청. 다 축제했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납부는 며칠 이내라고 했지? 납부? 다 6개월. 지급도 6개월. 통일됐어 지금 현재 통일. 납부 지급 다 6개월. 6개월. 물론 납부의 기준이 언제라고 했지? 고지 받은 날부터. 지급의 기준이 언제라고 했죠? 통지한 날로부터. 자, 차액이 생기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해라. 그리고 이 청산 절차 끝나면 지체 없이 원다? 확정 공고. 그리고 이에 따라 지적 공고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 제일 먼저 거기 청산 절차 거치지 않은 예외. 요거 두 가지. 청산 절차 거치지 않은 예외. 예외.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허전할 때. 여기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조서를 작성해. 자, 여기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전원 두 가지 체크하면 돼. 거기 청산 절차의 예외. 자, 청산하지 않는 경우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 그다음 니은이 뭐라고? 토지 소유자 전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나 여기 1번에 다시 뭐가 있어? 예외.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땐 청산하지 않지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합니다. 중요한 건 우연히가 결정해버리면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허용 오차범 이내. 예를 들어서 측량률과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청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축척변경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이걸 넘지가 않아. 그럼 청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연에서 청산했다 의결하면, 짜투리에서 청산했다 의결하면 그 청산한다는 얘기야. 또 두 번째, 청산금이 나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전부 다 10만 원, 15만 원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민들 전원이 우리 그거 귀찮아 싫다 안 할게, 그거 동네 잔치나 하자 해서 전원이
청소 안 켰다 했는데 굳이 돈 내라 받아가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허전 허용오차 범위 이내 전원이 청산 합의한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청산이 아닌 예외 두 가지. 알았죠? 두 번째 여기 제일 많이 나온 거 했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그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지 않는 게 도합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예외. 요 예외도 두 가지. 그래서 첫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두 번째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때 이것은 특정 한 필지를 바꾸는 거예요. 합병을 하면 축척이 일치해야 돼요. 축척이 다른 토지는 한 필지 못 만들어. 따라서 합병을 위한 목적으로 축척을 바꿀 때는 이건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번 여러분 강의노트 4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외 승인받지 않은 게 첫째 뭐라고 합병은 축척 변경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 어떤 거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요 두 가지는 요 두 가지 예외의 경우는 면적만 새로 결정해요. 나중에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는 면적만 새로 결정하더라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예외가 거의 시행공고에 있게 되면 20 이상 시행공고라고 했지? 그럼 원칙적으로 지역공고정리와 경계원칙량은 확정공고 날 때까지 정지시키지만 예외 첫째가 축척변경 우연의 의결이 있을 때 여기 우연의 의결이 있거나 두 번째가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이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했더니 자기 땅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허용된다. 경계점 표지 설치 위한 경계보건 측량 허용된다. 이 두 가지는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예외가 뭐라고? 청산하지 않는 예외 허전한 경우.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 등의 승인받지 않는 예외 도합 두 가지. 도시개발사업 제외된 토지 합병이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때. 합병은 어떻게 오는 거야? 축척을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 합치는 게 합병이라 했지. 그럼 이 토지가 만약 500분의 1의 도매 등록도 이게 1000분의 1의 등록도 있으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왜? 합병 후에 몇 필지 만들어야 되니까 한 필지 만들 때 이 한 필지 요건 갖춰야지. 어떤 거? 지, 축, 소 등 이렇게 했죠. 축척이 같아야 돼요. 축척 이거를 500분을 바꿔주는데 시도의 승인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아까 이 축척 변경은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좀 한 필지 바꾸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걸 알아둔 거고. 자, 책에서 갖고 예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게 어디라고 했어요? 청산하지 않는 예외라고 했지? 그래서 청산하지 않는 예외는 어디냐? 우선 청산금 산정에 관한 307페이지 보세요. 307페이지 책에서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청산금 산출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러면 차이 면적에 대해 청산해야 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경우 필지별 증감 면적 차이가 자 허용 면적 이하 허용 오차범위 허전할 때 여기 허용 면적 이하일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라도 축척 변경 우연의 의결이 있으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그 예외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외가 어디 아니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308페이지 이걸 흩어놔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데 308페이지에 이거 6번 보세요. 30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토지 소유자 얼마가 밑 줄 쳐 전원 정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해서 서면을 제출했을 때는 뭐한다? 청산금을 산출하지 않는다. 여기 전원 요거 허전 요거 두 가지 예외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받지 않는 예외 어디 가보냐면 자 304페이지 보세요. 304페이지 책 304페이지 책 찾았죠? 너무 빠릅니까? 아, 됐죠? 거기 보면 아까 시행에서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 우연의 의결 승인 바로 밑에 다만이라고 써가지고 1번 2번 있어요. 맨 밑에 304페이지 하단에 두 개 나오지? 자 첫째가 합병의 전제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도 각각 등록돼서 축척병이 합병을 위한 축척변경이야. 두 번째가 2번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뒤에 제외 요것만 체크하면 돼. 요때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면적만 새로 정한다 밑줄 면적만 요렇게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 이제 지적공부 정리 중단에 307페이지 가보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이거 세 번째 예외 책에서 307페이지 맨 위에 가면 지적공부 등이 정지가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역공정리와 경계원 측량은 중단시키는 게 원칙인데 언제까지? 확정공고일까지. 다만 축척변경 우연의 의결이 있을 땐 그러지 않다. 의결. 그 다음 곧 바로 위줄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 경계원 측량 제외. 이건 허용된다. 여기 두 가지. 의형. 의결이 있거나 경계점 표지 설치한 이건 허용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차 이렇게 진행되면 처음 공부한 사람 굉장히 복잡해요. 이건 처음부터 이 숫자를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전체 개념만 잡고 나중에 몇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2차가 1교시, 2교시 나눠져가지고 1교시 끝나고 30분 또 쉬어요. 그리고 공시세법을 한 번 봅니다. 그러면 이 40문제 공시세법 가지고 50분 동안 풀어볼 때 공법과 중개사법 1차 1교시 끝내고 나서 30분 쉴 때 이런 거 숫자도 한번 보고 나서 보시면 돼. 미리 지금 암기한다 그때까지 가진 않아. 그러니까 이걸 잘 자주 보시되 시험 직전에 이걸 평상시 공부해 놔야 대략 한번 확인하고 시험 보면 30분은 가지 버렸어요. 딱 보면 공부해 놓은 사람 30분 거나 기억할 수 있어. 시험 끝나고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지만 일단 그 전에 시험용으로는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시험 보면 돼. 이런 거는 숫자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파악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척변경 우연에 관련된 것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축척변경 우연에 여러분 책에서는 312페이지 거기다 밑줄만 쳐요. 축척변경 우연의 구성은 인원수 5인 이상 10인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라 토지 소유 절반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로 돼야 돼. 그 다음 우연장은 소관청이 지명한다. 요건 몇 줄 치면 돼요. 그 다음 축척변경 우연의 기능 중요사항 모두 의결. 즉 축척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여기서 의결 거쳐야 돼요. 여기 의결 안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시행계획 청산금 산정 재검사 금액결정 이의신청 문제 기타 여기 소관청이 회의에 붙인 사항 다. 그 다음 회의 절차는 과반 출석 회의 과반 찬성 회의 과반수 과반수 밑줄 치고 그 다음 맨 밑에 회의 5일 전 밑줄 7일이나 5일입니다. 5일 전까지 각 우연에게 일시 장소 안건 서면 통지해서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갑자기 나오라거나 전화로 나오라 이러면 안 되고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돼. 이걸 하면 이렇게 하면은 축적변경 절차가 다 끝났고 요 내용을 정리한 게 강의 노트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축적변경 우연의 도표를 정리해놨지 간단한 거 최소 알아야 돼요. 5인 이상 10인이야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우연장은 소관청이 지명한다. 기능 시행계획 의결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가보면 청산금 산정 재고문단 금액결정 면적 증감 처리 이의신청 문제 그 다음 회의 절차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요 내용 말면 돼요. 요거. 요거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적에 좀 제일 복잡해요. 나머지는 없어 이제 요거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황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황당하지 말고 요 정리해준 게 여러분 강의로도 간략하잖아요. 최소 압축해준 거야. 요것만 알고 그 숫자들만 알면 돼. 그리고 원리가 아 축척변경이 뭐다 그냥 용어정에서 지적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 일정 여기 둔산동 전체 축척을 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런 건 시도시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소유자 3분의 동의 절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연의 의결절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시행 공고를 며칠 이상 하는지 그 다음 경계점 표지를 며칠 이상 설치하는지 이에 따라 측량 다시 해야 되고 면적 증가물에 돈으로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축척 변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소유자 안 바뀌었지? 왜?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특수한 이동 사유라 했지.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소유자가 아니라 뭐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은 없어요. 토지 표시에만 변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시간 오버됐지만 이 전체를 중간에 잘라서 그냥 이어서 간 거예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